그냥 제일 꼴등 상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워낙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대상까지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처음 할때 실수도 해서 은상도 힘들다 생각했는데 금상 받아서 좋았고 또 대상 또 받아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저희 어머니 금상 땄을 때할 때도 막 우셨거든요. 대상이면 와. 성취감을 못 느끼고 살았던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생각이 있으니까 위탁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공부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한 1년 정도는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보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형으로 좋고요. 확실히 원적교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애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좀 만족스러워서 추천하고 싶어요. 위탁이 해보는 거 어떠냐고. 위탁을 몰랐거든요, 제가. 친구가 이제 먼저 말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위탁 처음 할 때, 아,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같이 막 편하게 이제 다 대해주세요, 쌤들이 다. 뭔가 많이 편하고 처음 왔는데도 이제 친구들도 다 착하고 시설도 네, 좋고 해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